세계 자연 유산 센터에 왔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길. 검은 오름에서 우산 정글 2입구. 오늘은 한 3시간 정도, 내일은 5시간 정도 걸린다네요. 난이도는 별 4개. 오늘은 별 4개, 내일은 별 3개. 10시 타임 15명 같이 출발합니다. 너무 멋있어. 이게 전부 생크림이에요. 그러면 정상을 내려오면 이쪽으로 해서 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설을 안 하고 있고 정상은 자유탐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10월 중순 이후에 여기 어깨가 엄청 아름답습니다. 검은 오름이고요. 네, 이거는 반납이에요, 이거. 이쪽이 행사장 입구. 이 구간은 파란색, 3 구간은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산정굴까지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만장굴까지가 이 구간. 만장굴에서 있었고 14km 월정리 바닷가까지 흘러가면서 동굴을 10여 개 만들었어요. 그 동굴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탐방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만장굴. 그게 여기에서 흘러가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약 360여 개의 오름이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세계자연 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게 그런 동굴을 만든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고맙습니다. 중간중간 뭐 예술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나 봐요. 오름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 오. 네, 다 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흔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암이 다 흘렀던 흔적. 여기에서는 뭐 오름.
태초라는 작품입니다. 내년에 다시 입으면 또 있어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갖고 못 챙기고 다니. 이건 제가 어저께 찾았기 때문에 제가요. 산 느타리 버섯. 예. 느타리 버섯 마트에 팔죠? 네. 예, 저거는 자연산 느타리 버섯. 자연산 표고버섯. 자연산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분화구 입구에 가면은 숨골이라고 있거든, 풍혈. 여기는 연중 온도가 11도에서 18도. 동굴의 온도를 띈다 생각하면 돼요. 한여름에 바깥 기온이 30도가 넘을 때 여기 18도면 얼마나 시원하겠어. 그죠? 예. 한겨울에 바깥 기온이 영하 가까운데 여기가 11도 정도. 그러면 따뜻한 기운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직접 못 느낍니다. 그 대신 눈으로 볼 수 있어. 우리 추운 날 입에서 뭐가 나오죠? 네. 입김 나오듯이 여기서도 입김을 토해내요. 영암이 흐르다가 멈추면 이렇게 돌이 된다는 거. 흐르는 돌. 예, 작품입니다. 비가 오는 것 같진 않은데 물방울이 좀 떨어져요. 여기서부터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구간입니다. 왔는데 3회 때 내가 여기 근무하면서 그때 비가 와가지고 작작해가지고 오늘 방금 그거 뭐 녹색 펜스와 입마개. 입마개. 지금 반 이상 온 것 같고요. 완만한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다 내려온 것 같아요. 건물들도 보이고. 엎어진다, 이. 아이고, 아이고, 내 무서워. 나도 보자. 다 내려왔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한참 걷고 있어요. 30분 남았답니다. 우산절굴? 전굴? 전굴? 우산전굴. 동굴까지 들어왔다가 올라가나 봐요. 아무도 동굴인지는 모르겠어. 아니다 밑으로 내려가. 하와이에서 이름을 지었대요. 아, 용암은 용암이 흐른 자리를 밟아봤더니 뾰족뾰족해. 아파서 그래서 아, 용암이라고 했대요. 용암이 흐른 게. 그리고 네. 중간중간에 사각기둥. 이게 작품인가봐요. 평지를 걷다가 다시 동굴 보러 내려가는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무산 정도 코로나는 걸리지 마세요. 이게 후유증이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 아, 엄마 걸로 찍어. 도시락. 7,000원짜리인데 괜찮게 나오는데?
도시락을 먹고 셔틀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